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탐 슬라인. 얘는 파이어 크림이라는 모델이에요. 오, 여기 설명서가 딱 있고요. 우와! 와, 이게 스틸 외관이라서 철제 외관이잖아요. 엄청 작고 엄청 가벼워요. 네. 밑에는 고무판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네요. 이 볼륨 노브도 없어요. 볼륨, 톤, 서스테인.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얘는 뭐, 빈티지 디스토션인데, 서스테인, 뭐 드라이브 이런 단어가 아니라 서스테인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와, 이거 진짜 가벼워, 진짜. 얘는 9V가 장착이 안 돼요. 140g. 이 9V가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얘 아답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파이어 크림. 예, 탐스라인. 파이어 크림. 네. 뭐 그러면 참 그 반대되는 성질의 단어를 붙여놨네요. 그렇죠. 크림은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인데 파이어 크림. 예. 파이어의 크림미? 뭐 이런? 뭐 그런 그냥 상상하게끔 예. 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예. 네임 참 잘 졌어요. 잘 지죠. 예. 네. 이게 뭐냐면 빈티지 드라이브 디스토션이에요. 빈티지 디스토션. 옛날에 그 질감, 그 퍼즈 느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빈티지 하니까. 그 디스토션이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60년대, 70년대에 나와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다 퍼즈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로 맞아요. 주로 퍼즈가 많고 디스토션이라 그래 봤자 앰프가 찌그러지는 막 죽어가는 소리가 그쵸, 이제 그쵸. 디스토션인데 그걸 요즘에는 좀 그런 거 조합을 잘 해갖고 정갈하게 만드는 소리 좀 그 뭐 우리 80년대 메탈 사운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나왔죠. 그래서 어디를 복각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 복각했다는 그 기종은 나와있진 않은데 네. 그냥 그 빈티지한 소리를 좀 더 내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디스토션이 없다니까 퍼즈 느낌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름은 디스토션이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 드라이브라는 이름 대신 서스테인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네네. 퍼즈 쪽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름은 디스토션이라는 거. 네. 아, 그래서 크림 크림인가 보다. 파이어 크림? 파이어 크림? 뭐. 불타지만 뭔가 네. 누르는 느낌. 예, 그 좀 크리미한 느낌. 그치 그치. 네. 좀 그런 느낌.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팬더에 물릴게요. 네, 트윈 리버브. 갑니다. 네. 오, 좋다. 오. 그 퍼즈랑은 좀 다르네요. 그래도 퍼즈틱한데 그쵸. 예. 그 울렁거림이 없죠. 예. 퍼즈의 그런 자, 톤 한번 만져볼게요. 아, 그 가운데 센터 고정이 돼요. 아. 센터 클릭 있어요. 또 퍼즈 같다 이렇게 치니까 그쵸 그쵸 느낌. 자, 서스테인 만져볼게요. 따라서 그 주파수대에 따라서 드라이브 그 디스토션 양이 바뀌는 것 같아. 음질이 바뀌네. 음질이 네네. 따라오는 그 거. 입자가 바뀌어. 하이에 드라이브를 놓고 뭐 로우에 드라이브를 놓고 뭐 이런 느낌인데 네. 톤이. 나쁘지 않고 진짜 좋네. 이거 잘 개성 있는 네. 느낌인데요. 드라이브가 잘 만들었네. 그리고 지금 노브가 서스테인하고 톤 바뀌었어. 이게 이 톤 노브가 되게 중요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왜냐면 너무 느낌 자체가 달라져. 아 맞아요. 사운드가. 다른 악기 같아요. 아예 돌리면 네. 그렇죠. 서스테인은 그냥 정말 드라이브 질감의 그 양적인 거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시 방향이고요. 지금 하이의 드라이브가 많이 걸렸죠. 너무 가볍네요. 아예 하이에 붙는 드라이브가 없어졌어. 자, 이게 로우에서는 완전 컷이 되고 로우에서는 하이가 컷이 되고 하이에서는 로우가 컷이 되고 확 한 군데가 없어지고 없어져 그냥 이게 뭐 톤으로 변화가 아니라 컷의 느낌이네요. 예. 야, 로우카 하이카 뭐 이런 뜻이네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미들은 좀 살아있는 느낌이라서 예. 그 튀어나오는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 잘 만들었네. 네, 이 가격이 6만 5천 원이에요. 이거 만점 받겠다. 네. 근데 워낙 이제 디스토션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좀 개성이 사실 강한 그쵸. 편이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퍼즈 쪽하고도 좀 가깝고 뭐라 그래야 되나. 자, 그리고 우리 마샬에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마샬 마샬 이거, 클린톤이네요. 네. 오, 이거 리어로 생각보다 안 쏘는데요? 네? 톤 변화 봐봐. 좋다. 이게 톤적으로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디스토션 그 양이라서 네. 서스테인이긴 하지만 양이라서 네. 그 노이즈가 좀 있네요. 노이즈가 좀 있네요. 완전 크게 하면. 네. 근데 이만큼만 해도 없어요. 근데 마샬 전용인가 봐. 마샬 앰프랑 너무 잘 어울려. 네,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네. 톤 변화에서 내가 드레가 듣기 좋은 그 음역대로 살짝만 노브를 돌려도 변화 네, 값이 네. 확 드러나니까 이 노브가 완전 엑기스. 요거네. 이 노브 엑기스가 딱 하나 들어가 있네요. 요거를 요 노브만 빨간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네. 뭔가 LED 나오는 예, 느낌으로 예, 문제 알아. 투명한 예. 것들. 예.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자, 한줄평 좀 주시죠. 네. 네. 한줄평 되겠습니다. 보라색이잖아요. 네. 퍼플 헤이즈. 노래 아니야? 예. 빈티지 디스토션이라는 이름의 톤이라는 저만악기 음향. 네. 이라고 들으시죠. 좋네요. 네. 얘가 아주 물건이네요, 이거. 저 이 노브가 되게 지금 인상 깊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네요. 네. 이게 노브적으로 톤적으로 변화. 왜냐면 쏘는 소리 좋아하고 톤에 대한 그런 느낌, 자기가 받는 느낌들이 다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조절하는 그런 좀 엑기스적인 그런 노브가 딱 있으면은 좀 사용하기 편하죠, 아무래도. 네. 네. 이 사람들이 참 간단하고 명쾌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고 싸고 명쾌하고 소리도 개성적이고 개성이 있고 네, 되게 좋네요. 값싸고 좋으니까. 네. 자, 몇 대? 몇? 자, 8.5. 8.0. 네. 개성적인 면에서 예, 나도 8.5 줄 걸 그랬네. 근데 하지만 약간은 네. 약간은 좀 너무 빈티지. 아, 맞아요. 맞아. 요즘 뭐 쓸 수 있는 음악 장르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퍼플이 아니야, 이게. 아이 파이어 크림. 파이어 크림. 아, 네. 파이어 크림과 네. 함께 해 봤고요. 네, 간단하면서도 개성 강한 그런 명료한 디스토션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탐스라인으로 좀 달려갈 건데 네. 좀 귀여운 그런 사운드 네. 네, 어떤 녀석이 있나 한번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